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화상회의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로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상회의를 할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줌이라는 것입니다. 이 줌은 컴퓨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카톡으로 회의 초대, 즉 화상회의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초대에 입장하는지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초대를 받고 줌을 설치하셔도 되고요. 미리 설치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줌을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줌을 설치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각자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자, 저는 여기에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여기 검색칸에서 터치하시고 이 검색칸에다가 줌이라고 입력합니다. 한글로 줌이라고 입력했더니 다른 앱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영어로 ZOOM, 줌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걸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는 맨 위에 있는 요 줌에 가서 터치하겠습니다. 자, 줌에 가서 터치하시면 이렇게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고 나오고 화면 오른쪽에 설치라고 나옵니다. 설치를 눌러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시고 나면 여기서 열기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가서 이 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열기 하지 않으시고요. 이 화면 아래쪽에서 홈을 터치합니다. 홈을 터치하고 홈 화면으로 가시면 여기 홈 화면에 이렇게 앱스라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앱스에 가서 터치하겠습니다. 앱스에 가서 터치하시면 이렇게 줌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줌 앱이 설치된 거고요. 자, 이제는 카톡으로 회의 초대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카톡으로 회의를 초대받았을 때는 그걸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카톡으로 갑니다. 자, 카톡에서 저는 제 방에다 초대를 했으니까 제 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걸 터치하시면 그 채팅방에 그 화상 회의방에 입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링크 복사를 받았을 때에는 회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터치해서, 여기를 터치해서 회의에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 중이라고 뜨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 가서 터치를 하시고 입장하실 때 사용하실 이름을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로가 누군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명을 적어주시고요. 저는 컴퓨터에서도 사용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쓰고 있어서 컴퓨터에서 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 별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쓰셨으면, 여러분들 이름 쓰셨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이렇게 마이크나 카메라, 저장소 접근 허용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확인 눌러서 허용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녹화도 허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줌을 하시면서 작업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디오, 즉 우리 모습을 그 회의 입장하실 때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들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리둥절할 수 있으니까 참가를 하겠습니다.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참가를 누르시면 상대방이 수락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참가하면 참가하고 제가 곧 뒤에 부분을 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